진짜 제일 중요한 시기는 첫 3일. 혈관이 자라기 전까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. 안녕하세요, 뉴욕 김진호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건 이제 모발 이식 하시고 후 관리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, 그리고 수술 끝나고 과연 그 뒤는 어떤 스케줄로 진행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. 많이들 헷갈리시는 게 이제 병원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하루째는 수술 다음 날이에요. 수술 후 1일째부터 그다음 3일간, 첫 3일간 저희가 이제 고압산소 치료를 해요. 고압산소가 뭐냐면 산소 탱크가 있고요, 그 안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이제 고압으로 산소를 쏘는데, 귀가 좀 먹먹할 정도로 굉장히 고용량의 압력에 산소를 넣는데, 그 이유는 이게 상처 회복을 도와요. 그 빠른 회복을 돕거든요. 그리고 붓기를 감소시켜요. 그리고 조직이식, 모발이식은 조직이식이죠. 뒷머리에서 머리를 가져다가 이식하니까 몸에서 떨어졌다가 몸에 붙잖아요. 그래서 조직이식인데, 조직이식의 이 고압산소 치료가 효과가 좋다는 연구가 많아요. 그래서 어쨌든 첫 3일은 고압산소 치료를 저희가 합니다. 고압산소 치료를 하고 하면서 그 둘째 날에는, 수술 다음 날엔 저희가 샴푸하는 법을 알려드려요. 그러니까 다음 날부터 바로 샴푸할 수 있거든요. 수술 후 첫날은 저희가 샴푸를 어떻게 하는지를 교육을 시켜드리고 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고압산소를 치료를 받으시면서 요날에 이제 저희가 LLLT라고 하는데, 저준이 레이저 치료를 같이 해요. 상처 회복에 역시 도움이 돼요. 붓기 감소에도 도움이 되고. 생착은 거의 한 달까지는 영향을 받아요. 진짜 제일 중요한 시기는 첫 3일. 혈관이 자라기 전까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. 3-4일 정도는 웬만하면은 정말 큰 충격 주지 말고, 그리고 이때는 되게 잘 빠져요. 모발이 베이면은 그 상처가 붙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듯이, 이것도 그 유착이 되려면 2-3일 정도는 최소 필요하거든요. 12일이 이제 저희가 수술 후 11일 차라고 얘기를 하는데, 이때가 이걸 뽑아도 뿌리 채 안 빠지고, 얘는 뿌리는 남아있고 얘만 쏙 빠지는 게 이제 11일 차. 11일 차가 되면 손으로 뽑아도 사실은 거의 다 삽니다. 이날쯤이 되면, 12일 차가 되면은 이제 좀 안심해도 된다, 웬만한 거는 다 해도 된다, 뭐 이제 운동이라든가, 물론 수술 직후에도 가벼운 운동 하실 수 있어요. 몸에서 이제 회복에 필요한 에너지가 있는데, 그걸 너무 운동으로 소진하면 회복에 지장이 되니까 저희가 운동을 좀 자제시키는 거지, 몸이 너무 무리 가지 않는 정도에서는 운동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, 미용실은 바로 가셔도 되는데, 상처 부분을 건드리지만 않으면은 뭐 다음날 바로 하셔도 되지만,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한 달 정도는 미용실 가지 마셔라. 그래서 이 한 달 이후에 미용실, 염색이나 펌 같은 걸 할 경우에는 2개월 이후면 조금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. 그러니까 절대 금기는 아니지만, 그래서 미용실은 한 달 이후에 가시면 되고, 또 하나는 아직 상처가 남아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 달까지는 수영이나 사우나는, 특히 그 손이 쭈글쭈글해질 때까지는 이렇게 하는 사우나는 한 달 이후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담배를 피면은 주위 혈관들이 다 쪼그라들기 때문에 산소 받는 게 더 어려워져요. 그러니까 첫 4일에 우리 이식모들이 쫄쫄 굶고 있을 때는 진짜 안 해주시는 게, 얘네들한테 조금이라도 양분을 더 주는 거니까 첫 4일은 진짜 안 했으면 좋겠고, 난 진짜 못 참아 4일, 4일보다 더 참을 수 있어? 11일, 좀 더 참을 수 있겠어? 한 달, 이 기회에 끊을 거를 추천을 드리지만, 정말 정말 스트레스 받으시면 4-5일 정도 지났을 때 시작을 하셔라,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. 그리고 술은 염증이 좀 악화돼요. 면역력을 떨어뜨려서. 그래서 한 달 이후부터 드시는 게 좋다. 한두 잔 정도도 먹으면 안 돼요, 내일 회식인데,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괜찮다고 해요. 그러니까 한 잔 먹고 쓰러지는 사람은 먹으면 안 되겠죠. 가능하면 금주면 더 좋지만 절주를 좀 해주시고, 한 달 이후부터는 그냥 원하시는 거 다 하실 수 있도록. 운동 강도도 서서히 높여가라고 하거든요. 11일째부터 바로 100으로 가지 말고, 평소 할 수 있는 거에 한 70-80% 정도로 시작을 해서 한 달까지 100, 한 달 지나면 이제 100을 하자,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병원마다 조금 방문을 권하는 건 좀 다를 수 있어요. 보통 한 요 기간쯤이 2주에서 3주 사이? 요때 시간 되실 때 병원에서 사이 이제 수술 경과 보러 한번 오세요. 절개든 비절개든 보러 오세요. 그리고 절개법은 이때쯤에 실밥 제거 오실 때, 요게 보통 일반적입니다.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, 제가 직접 답변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